안녕하세요. 구현모TV의 구현모입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몇 명쯤인가요? 우리 어릴 때는 굉장히 여러 명이 한 반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글쎄 한 20명 정도 될까요? 그러면 그 20명 정도 모이는 그 꼬마들이 모인 그룹에도 반장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아파트에 뭐 일동 모이세요 하면은 그 일동 모임에도 부녀회장님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이제 리드하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뭐 고등학교 동창 아니면 친구끼리 뭐 우리 다섯 명이 야, 우리 뭐 뭐래도 개라도 하자 이러면은 다섯 친구가 개를 모여도 개주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세 사람이 길을 가도 그중에 한 사람이 리드한다. 네. 자, 여러분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제품을 사용하고 또 혹은 내가 먼저 사업을 시작하면 내가 먼저 리드를 하는 거죠. 내가 안내를 하는 거죠. 바로 그게 이 일입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그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책 제목이 프로페셔널의 조건일 겁니다. 프로페셔널의 조건.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리더십이란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려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뢰를 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요. 과연 이런 리더십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되는 아주 생명과도 같은 신뢰, 이 신뢰를 잃게 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리더가 신뢰감을 잃는 거는 뭐 어떠한 큰 사건에서 어떤 실수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리더가 신뢰를 상실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측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작은 것 때문에 이 리더는 신뢰감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다섯 가지를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약속 어기기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지만 별로 소홀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비즈니스를 할때 굉장히 중요한 이 리더가 되는 이 신뢰를 쌓는 구축하는 그 일에서 첫 번째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신뢰감을 안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고객분들에게, 아, 이번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2kg 빼시면 제가 1리터 물병 선물로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하시는 경우 있으시죠. 그런데 이 고객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2kg가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1리터 물병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는 1리터 빠져서 너무너무 그 고객이 좋아하는데, 자기가 물병 주기로 약속한 걸 잊어버렸다면, 그 고객은 이미 본인이 몸무게를 빼서 좋긴 하지만, 이 그 코치에게 대해서 신뢰감은 벌써 마이너스 점수가 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내뱉은 말 있잖아요. 이거는 꼭 메모를 해놓으셔야 돼요. 아, 이 사람에겐 내가 2kg를 빼면, 물병을 준다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분에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여러분이 잊어버리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의 리더십에 손상을 줄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이런 경우 있죠. 아, 요 제품 이렇게 구매하셨으니까 제가 다음번에 한번더 구매하시면 리프트오프 제가 샘플링 해드릴게요. 이렇게 지나는 말로 작은 거지만 약속을 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땐 진짜로 리프트오프를 샘플링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첫 번째가 이 약속 어길 때 사람들은 상당히 신뢰감을 안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험담하기인데요. 이 험담하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대단한 험담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걸 조금 우리들의 일상생활 습관에서 본다면 뒷담화입니다. 자, 여러분, 험담과 조언이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험담이라고 사람들이 느껴질 때는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나에 관해서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이건 다 험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다 뒷담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언이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조언해 줄 때가 조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때 이렇게 뭐 내가 내 파트너랑 얘기를 하는데 그 파트너의 파트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가끔가다. 그럴 때이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라면 이거는 다 험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의논을 한다던가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분과 3자, 3명이 있을 때 이분에게 이런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분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건 조언이 되지만 이분이 없는 데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다 험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정보 독점학입니다. 가끔가다가 이런 거 있죠. 너만 알려줄게 이런 거 있죠. 이거 엄청난 비밀이야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요, 나만의 비법, 우리 팀만의 비법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이건 가르쳐주면 안 돼. 이거는 사실 우리 허벌라이프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허벌라이프 문화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요, 공유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정말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공유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나라에서 이걸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이걸 실천해본 리더들이 다른 나라까지 가서 이거를 공유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뉴트리션 클럽이 얼마나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잘 되고 계시죠? 그럼 이 뉴트리션 클럽의 이 아이디어가 우리나라 것이 아니에요. 그 멕시코에 정말 그것도 대도시도 아니고요. 굉장히 작은 마을에서 어떤 한 분이 멕시코 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열악하잖아요. 국민소득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통, 두 통, 막몇 세트 프로그램 이렇게 구매하기가 고객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믹서기로 맛있게 쉐이크 만들어가지고 한 잔, 두 잔, 이렇게 권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마을에서 해보니까 진짜 아침마다, 쉐이크 한잔 이거 먹으니까 너무 든든해. 아침 식사로 너무 좋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그 집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홈클럽이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이게 뉴트리션 클럽이라는 말도 없었던 거거든요. 이 홈클럽이 되니까 그옆 동네에서 어머 나도 저 홈클럽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래서 이제 이게 아이디어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도전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혼자서 살을 빼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 한번 4명이서 모여서 해볼까? 10명이서 모여서 해볼까? 이렇게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다 다른 나라에서 허벌라이프 좋아하시는 코치분들이 먼저 해보고, 이거 정말 좋은데? 이걸 나만의 비법으로 막 감춰서 문장 구고 쏙딱쏙딱 이게 한게 아니라 해보니까 좋았어요. 그러면은 정말 좋아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우리 그룹이 좋았어요. 자, 여러분 그룹에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허벌라이프의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거든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 나만의 비법이라고 해서 어떤 정보를 독점하거나 어떤 방법을 우리끼리만 하는 거. 이거는 나아가서 이 리더십에서 신뢰를 상실하는 세 번째 이유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두개더 남았는데요. 그럼 네 번째가 뭘까요? 이중성이에요. 이중성은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거 큰게 아니라더라도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정말 모두들 우리 잘 시간 약속 지켜야 돼요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룹이 몇명안 되지만 여러분 시간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자, 우리 맵스쿨 몇시 시작하면 10분 전에 오셔야 돼. 이렇게 내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겨요. 말을 하고 내가 맨날 10분 후에 막 허둥지둥 허둥지둥 와요. 그러면 몇명 되지 않은 우리 팀의 팀원들이라 하더라도 어우 저분은 저렇게 본인이 시간 약속 잘안 지키네. 그 자체가 이중성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아침마다 우리 뭐 팩합시다. 우리 뭐 허브티 물병 들고 사진 찍읍시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시켜놓고 본인은 안 해요. 본인은 아침에 사진 안 올려요. 그러면 한두 번은 뭐 실수를 치더라도 뭐 저분은 본인이 그렇게 하자 그러고는 안 지키네. 이게 바로 이중성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팀이 커지고 내가 좀 더 성장할수록 정말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은요.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 완전히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좋아하세요? 싫어하시죠? 거짓말. 이 하나의 거짓말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실대로 솔직한 것, 이것이 저는 소통에서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저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아, 내가 실수했다. 내가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렇더라. 전 사과드린다. 이렇게 해야만 이 모든 것이 풀리는데 마치 실수 안 한 것처럼 싹 입을 씻거나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나중에 드러나 버린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그룹을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겁니까? 시간이 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뭐죠, 집더미에 한 번에 성냥불을 긋는 것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이 활활 타 버리고 마는 그런 아주 나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가 지켜내고 내 스스로가 나와의 약속을 잘 성실히 이행해야만 여러분들이 신뢰를 쌓아가면서 리더십이 커가는 거거든요. 자, 결국 이 사업에서는 결국은 내가 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마지막 관리예요. 처음에는 시간 관리 잘하세요 배우시죠? 두 번째는 돈 관리 잘하세요 배우시죠? 그렇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관리 잘합시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결론이거든요. 자, 그래서 리더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사람이 모이는 리더, 사람이 떠나는 리더. 자,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어야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따라갔다 하더라도 더 이상 따라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닌 거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 다섯 가지 포인트,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험담하시면 안 되고 뒷담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정보는 좋은 정보라면, 좋은 방법이라면 늘 공유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중성을 보이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사람이 모여드는 그러한 리더로 성장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도 가슴 벅차게, 그리고 오늘 작은 약속이라도 혹시 내가 지키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꼭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